지난 7월 경기도는 도내 공인중개사들과 손잡고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건데요. 시행 두 달이 지난 지금 공인중개사들의 동참률은 어떤지, 계약하는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계약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리포트 보시죠. 지난 7월 시작된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경기도와 도내 공인중개사들이 손잡고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과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동안 전세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했다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에도 앞장서겠다는 겁니다. 전세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이제 몰두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경기도는 안전전세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안전한 그 전세 계약을 끌어가는 것은 청년들에게도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정책적으로는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시행 두 달이 지난 지금 임차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프로젝트에 동참 중인 중개사무소에 방문해봤습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중개사와 함께 체크리스트 항목을 확인하며 위험 요소를 점검합니다. 이처럼 하나씩 짚어가며 계약한다는 점이 임차인들에겐 큰 신뢰로 다가옵니다. 그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나하나 해가면서 불안감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면서 임대인에 대한 어떤 재정 상태나 정보를 미리 알 수가 있으니까. 특히 권리관계 등 계약 후 변동되는 정보들을 임차인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전보다는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었어요. 임대인과 집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계약 후 권리관계 변동이 있었을 때 알림 서비스가 있다는 것도. 조금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임대인들도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예전보다 많아졌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 또는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갖가지 보안 장치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번거롭지만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중개 과정에서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인 만큼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참여도 중요한데, 시행 두 달 만에 벌써 동참률 30%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중개사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도 좀 신뢰 회복도 하고, 젊은 친구들 전세보증금 절대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뭐 작은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다면 보태고 싶어서요. 전세 사기나 피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개사들이 많이 동참해서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이처럼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에 동참하는 중개사무소 정보는 경기 부동산 포털 내 안전전세 프로젝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관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은 현재 도내 48개 시군구에서 구성을 마치고 불법행위 감시와 예방 활동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안전하게 전셋집 구할 수 있는 경기도를 기대해봅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